않는데. 건강은 어떠시오?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시오? 갈 곳이 없다면 계속 머물러도 좋소만.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계획했던 일이 많이 지체되어 몸이 낫는 대로 떠나야 합니다. 계획했던 일? 전 앞으로 한나라에게 빼앗긴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는데 목숨을 걸 작정입니다. 여기서 잠깐!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국가가 고조선이야! 그런데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고조선은 사라지고 그 땅은 한나라의 것이 돼! 그래서 조문과 소선하는 고조선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거야! 아니... 그런... 왜? 주몽 왕자의 계획이 너의 목적과 너무 똑같아서 놀랐느냐? 소선호 공주가 나와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니. 너희들의 인연은 운명이 정해준 게 틀림없다. 운명이 정해준 인연? 엄마야! 아니, 사내 대장부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? 그러니까 그게... 다 엿들으신 것 같으니 저랑 말씀 좀 나누실까요?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... 그러시죠. 이게 웬 망신이야. 엿들어서 화가 났나? 이제 어쩌지? 주몽 왕자님. 저랑 결혼하시겠어요? 결혼이요? 저와 결혼을 하면 왕자님은 졸본 부여의 왕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졸본 부여의 군대를 이끌고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는데 앞장서 주시겠어요? 그건 공주께서 직접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? 졸본 부여에서는 제 능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그저 하찮은 아녀제일 뿐이죠. 아무리 그래도... 뭐, 싫으시다면 붙잡지는 않겠습니다. 잠깐! 청혼은 남자가 하는 겁니다.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? 어머나, 바랬던 바예요. 주몽 왕자님? 저 무슨 생각을... 아무튼 좋습니다. 우리 힘을 합쳐 옛 영광을 되찾아봅시다. 아자아자! 역시 보통 여잔 아니야. 그럼 전 결혼 준비를 해야 해서 이만. 부인,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. 날 용서하시오. 나는 이제 틀렸소. 이 땅을 내 딸인 소선호한테 물려주려 하오. 옳은 결정이시옵니다. 아닙니다.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제 남편 주몽입니다. 그건 아니됩니다. 왕가의 핏줄이 자리를 이어야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 연타발 왕의 유일한 혈육이신 소선호 공주께서 왕위를 잇는 것이 지당합니다. 예. 하지만 만약 내가 왕이 되면
틀림없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여왕이라 하여 업신여기려 들 것입니다. 그러나 주몽님이 왕이 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. 제 말이 틀렸습니까? 그건... 아, 어디서 굴러온 새파란 사내가 왕이 된다고 까불어 까불길.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더니만.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다 흐리고 있네. 정말 마음에 안 들어. 백성들도 주몽을 믿지 않는구나. 이를 어쩐단 말인가. 주몽 왕자님은 서서로 공주님을 좋아한대요. 아니요, 아니라고. 아, 거참네. 서서로 공주님 어디가 좋아요? 그렇게 좋아요? 예뻐서 좋아하시나? 아,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정말. 난 서서로 공주님과 함께 옛 우리 땅을 되찾고 싶어. 그럼 여기서 오늘의 윈 퀴즈. 저와 소선호가 되찾고 싶어하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? 1번 고조선, 2번 고척동, 3번 고양시.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홈페이지 퀴즈 정답방에 정답을 올려주세요.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려요. 아유, 안 돼요. 아유, 안 돼요. 아유, 아니라니까.